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오지를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가을이 먼저와 기다리고 자연 그대로일 때가 가장 아름다우며 하늘에 가까워 구름도 머물다 가는 그곳 화산마을로 떠나볼까 합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이곳은 경북 군위입니다. 잠시만요. 저긴가? 요거 같은데, 요 화산산성? 이거 오르막 심한데? 네, 여기요. 하하, 이거 시작부터 여유 부릴 틈 하나 없는 것이 군위군 최고의 오지답습니다. 오, 많이 올라왔다. 공급하게. 북에서는 드물게 고랭지 재배하고 있는데요. 해발이 무려 828m, 산 정상이 곧 집인 이곳. 화산마을을 찾아 계속 오르고 또 올라보는데요. 그렇게 하늘과 길이 맞닿을 때쯤. 와, 이런 평야가 나오냐? 이런 고원 속에 숨은 외딴 집 한 채를 발견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뭐 하나 여쭤볼게요. 아, 저희가 좀 여기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요쪽 위로 올라가면 집이 몇 채 있다고 하던데. 집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거는 뭘 하시는 거예요? 색깔이 되게. 여미자예요. 아, 이제 벌써 나온 때가 됐구나. 예. 어미자 한 잔 드릴까요? 네. 드세요. 아유. 직접 기른 귀한 오미자 차입니다. 저도 여기 온 지 한 5년 밖에 안 됐어요. 원래는 그러면 도심에서는 저야. 미용실 원장님이세요. 네? 미용실에 있어요. 좀 산뜻 같지만 예전에는 지금 바빠가 내가 머리도 못 자르고 오미자에 또 갑자기 오미자에 꽂혀 가지고 오미자 농사 짓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이 높은 데까지 오게 됐어요. 이제는 어느 초고층 아파트도 이곳만 못하다 하시네요. 어? 아니 그런데 저기 저 사람들은 군인들인가요? 오, 그러네요. 그런데 군인들이 이 높은 곳까지 어쩐 일일까 하고 보니 아하, 이 화산이 바로 대한민국 3대 유격장이 있다는 바로 그 화산인가 봅니다.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유격 시즌인가 보다. 유격 하시는 거예요? 유격 훈련? 내가 또 못해요. 그만해. 군기 바짝 들었는데.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강인한 전사를 길러낼 만큼 최고로 험하다는 이곳. 하지만 그보다 더 최고인 것은 따로 있다 합니다. 그 최고를 찾아온 또 다른 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외딴 곳에 일부러 찾아다니시나 봐요. 이 산을 보면은 네. 늘 이렇게 보인다고. 주위에 높은 산이 없고 이게 보이면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힘들게 이곳까지 오른 이유 바로 이 풍경에 있었네요. 앞에서 보면 앞에 이거 이 각지사에 가는데 딱 이렇게 보여요. 비추가리 이렇게. 아니 아주 멋져요. 아, 이게 각지산이에요? 네. 구름에 가린들 높고 맑은 것은 숨길 수 없는 가을 하늘과 그 하늘이 비치는 이 너른 땅을 보니 저 아래서부터 지녀왔던 고민도 걱정도 별것 아닌 듯 그저 작게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이 풍경만이 다가 아니랍니다. 제가 이제 저녁 노을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제일 맞은 것 같아요. 과연 이곳 최고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를 해보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 오지에도 황혼이 찾아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기다리던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